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의대. 요즘은 뭐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의대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헝가리 의대 방송에도 몇 년 전에 보도돼서 어쨌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외 의대를 가는 트렌드가 꼭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 영국도 자국민이 의대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보다는 의대 정원이 한두배 정도 돼서 6천 명이 넘는데요. 영국 학생들도 의대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학생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불가리아나 폴란드나 뭐 그리스나 다양한 이런 유럽 국가들로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십 년간 계속된 겁니다. 캐나다, 여러분, 캐나다는 대학원 과정에서 메디컬 스쿨을 갑니다. 근데 캐나다도 의대 정원이 한 3천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 과정을 마치고 4년을 마치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의대를 가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의대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더블린에 있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는 한 의대는 캐나다 학생이 재학생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몇달 전에 캐나다의 굉장히 유력한 일간지에서 심층 보도한 기사를 읽은 겁니다. 더블린의 한 의대의 40%의 학생이 캐네디언이랍니다. 여러분, 해외 의대 트렌드는 단지 한국 학생들만이 해외 의대를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서 아이 학생비자 때문에 아이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 의사 선생님도 의대를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 의사 선생님인데 인도에서 의대를 나왔더라고요. 그 프로필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꼭 한국 학생들만 해외로 의대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헝가리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헝가리는 방송에 보도가 돼서 그래도 많이 아시는 거죠. 뭐 우즈베키스탄, 뭐 저기 중앙아시아 나라들, 심지어 몽고,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엔 필리핀 의대, 여러분 가는 사람들은 보내시는 분들은 계속 보내십니다. 그거를 그냥 쉬쉬 조용히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인터넷 세상, 모든 게다 공개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모두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그냥 조용히, 진행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이 갑니다. 지금도 저기 동유럽 의대, 꼭 헝가리? 아닙니다, 여러분. 폴란드 의대는 안갈것 같습니까? 가는 사람 갑니다, 여러분. 동유럽이 여러분 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체코 의대 없습니까? 불가리아, 루마니아. 수없이 많습니다. 동유럽도 여러분 거의 10나라 가까이 됩니다. 이웃권 안에. 그러면 여러분 다 그거 아셨습니까? 한국 학생이 한국에서 의대 가면 가장 좋습니다. 39개 의대 가기 쉽습니까? 정말 내신 한번 삐끗하면 거의 수능에서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과장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어떻게 꼭 만점 받은 학생들만 의대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거의 최상위 0.5% 안에 들어야지 의대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그거는. 내신 계속 1등급 맞아야지 가는 거 의대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정말 의대 가는 거 힘들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는. 근데 해외 의대는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권, 유럽연합 아시죠? 유럽연합. 그 안에 있는 많은 메디컬 스쿨들은 입학은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국내 언론에 또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의대에 입학하는 거와 비교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니까. 그냥 뭐 의대 자체에 뭐 생물이나 화학, 그리고 영어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영어 능력 검정 받고 인터뷰 보고 한뭐 인터뷰라고 해도 뭐한 30분 내외죠. 그런 인터뷰 보고
갈 수 있는 이유권 의대들이 꽤나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나요?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의대에 진학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럽 의대가 만만합니까? 동구권, 동유럽의 유럽 의대가 만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사 과정에서 거의 동유럽 의대들은 구술 테스트로 봅니다. 테스트를. 여러분, 그 오럴 테스트는 찍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랑 1대1로 앉아서 물어보는데 찍을 수가 없습니다. 사지선다형, 객관식, 오지선다형, 객관식이 아닙니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유급률이 상당합니다. 뭐 한국 학생들만 유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3학년에서 뭐 150명이 있었다. 4학년으로 올라갈 때 100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100명이 유급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유급도 몇 번 되면 학교에 따라서, 의대에 따라서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의대는 어때죠? 어떻죠? 제가 유급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대의 유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150명에서 한 학년 올라갈 때 100명이 사라지는 의대는 적어도 한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을 통해서. 어쨌든 학사 관리가 정말 칼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되면 아웃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생명을 다루는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어영부영 했는데 그냥 학년 올려서 졸업시켜준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즉, 유럽 의대들은 입학은 한국의 의대들에 비해서 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6년간의 그 의대 과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한국은 예과 과정이라고 1, 2학년 때는 뭐 이렇게 의학 관련 수업, 전공 수업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혹시 틀리다면 알려주세요. 근데 유럽 의대들은 물론 1학년 때 조금 약간 뭐 바로 이렇게 뭐 실습 과정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죠. 유럽 의대도 그렇지만 뭐 해부학 수업 같은 거 1학년 때부터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부학 수업을 1학년 때부터 듣는 의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당연히 클리니컬 그런 임상 쪽의 과정들은 당연히 뭐 적어도 3학년 돼야지 4학년 돼야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의 예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럽 의대들은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부학도 듣고 그렇게 의학 관련 수업들을 듣는 학교들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해외의대 너무 색안경만 끼고 볼 필요 없습니다. 제 아이도 해외의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해외의대 나오면 해외에서 의사생활 한다는 생각으로 해외의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자녀의 꿈이 목표가 의사라면 의사라는 직업 여러분 꼭 한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밖에서는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말레이시아에 저희가 처음 간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여기 말레이시아 사람이지만 인도에서 의대를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죠. 그 선생님이 인도에서 의대를 나와서.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만났던 의사들, 이민자 의사들 많았습니다. 인도 계열. 그 사람들이 다 캐나다 의대를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NHS에 등록된 의사들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뭐 30% 그렇게 넘는 의사들이 다 해외 의대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의대를 나온 의사들도 많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입니다. 뭐 꼭 한국에만 그렇게 목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외 의대 트렌드 결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다 있는 일입니다. 왜 우크라이나 그 전쟁,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작년 2월경인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인도에 그 우크라이나 의대에 인도 학생들이 의대에 우크라이나 의대에 굉장히 많이 재학 중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관련 뉴스를 제가 인도 매체에서 읽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많은 나라에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 그런 학생들이 자국에서의 의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꼭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